자, 안녕하십니까. UNI테크 볼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온도 센서, 이건 RTD, 초고온 저항체 PT100옴 타입입니다. 자, 온도 센서가 지금, 보시면 쭉 따라가 보시면, 케이블을 통해서, 온도 컨트롤러, 이게, 오토닉스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센스 온도 컨트롤러 메이커죠. 이 제품은 TK4에서 다시 T4SN이라는 485 통신을 지원하는 통신 가능한 온도 컨트롤러입니다. 이 온도 컨트롤러를 통해서 PID 제어가 가능하고 뭐 SSL 출력이라든지 뭐 DI 입력 그다음 4에서 20mA 출력을 해서 PLC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수 있고 485 통신을 통해서 PLC와 485 통신을 통해서 PLC와 통신을 할수 있고 PLC는 지금 LS 산전사의 보시면 LS 산전사의 XGB 모델입니다. XGB 모델에 내장된 CNET과 통신을 해서 지금 모드버스 RTU, 피트프 방식으로 지금 온도 컨트롤러 오토닉스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든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 선정했습니다. PLC와 연결된 PLC CNET으로 연결되어 국내 대표 터치 패널인 M2i사 TOPR 이 제품은 뒤에 RS232C, 자, 이 케이블로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모드버스 RTU, RS232, 이쪽은 LS 산전사의 CNET, 내장 CNET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PLC는 지금 현재 노트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자, 노트북 여기 있죠. 이거는 PLC 프로그래밍 XG5000 소프트웨어고, 자, 이 상단에 있는 것은, M2i. 저희가 대리점으로 있는 M2i 터치 패널,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 작업 파일을 USB로 터치 패널과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했고요. PLC 프로그램도 이렇게 USB를 연결해서 PLC에 다운로드해서 지금 쓴 상태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PLC를 플레이 온 시키고, 보시면, 자, 여기는, 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게 온수고요. 이거는, 정밀수, 그냥 일반 수입니다. 얼음물 아니고요. 자, 이 온도 센서를 이렇게 온수에 넣었을 때 현재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set value입니다. set value는 set value. 지정 값이죠. 이 지정을 해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알람을 내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출력을, 뭐, SS 출력을 내 보낸다든지 릴레이 출력을 내 보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sensor DI 값을 입력을 해서 PLC로도 내 보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부 PID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PID 제어라고 하면 P proportional integrated differential. PID 제어가 비례 적분 미분 제어이기 때문에 이 PID 제어에 따라서 온도가 낮으면 올려주고 온도가 높으면 낮춰주고 하는 HVAC 냉동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18도, 온도 컨트롤러 18도고 샘플이 35도, 여기도 터치헤드 18도, 35도.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따가 노트북도 제가 노트북으로도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수에 센스를 투입. 자, 여기 보십시오. 올라가겠죠? 예. 온도 컨트롤러 HMI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요. 예. 자, 뭐, 이 정도 해서, 5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50도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수니까 한 6, 70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온도가 올라가는, 상향되는 곡선이 약간, 둔해졌고, 자, 이제 5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온수에서 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 셋 밸류를 35도인데, 30, 아니, 38도로 해보겠습니다. 38도하고, 이게 PV, SV 기동 접점인데, 지금 현재는 38도인데 안 변했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변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걸 눌렀을 때, 셋 밸류가, 온도 컨트롤의 셋 밸류가 변합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이시죠? 38도. 자, 이번에는 20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38도는 아직 안 변했죠? 변했죠? 200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0도. 150도. 자, 이렇게. 이거는 현재 값과 셋 밸류를 전환하는, 모두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가 실시간으로 12도까지 지금 현재 내려갔고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온수에. 이게 또 올라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현재 값이 이렇게 실시간 표시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셋 밸류를 예를 들어서 뭐 55도 했다. 55도 하고 맞췄다. 55도가 되면 릴레이를 동작을 하거나 출력을 내보내주거나 알람을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죠. 이렇게 아웃이 출력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에 알람을 경보를 내보내주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낮춰라 하고 이제 HVAC 냉동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는 히터를 끄라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줄 수 있고 또 이게 너무 높다가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아웃풋이 또 나와서 55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나와서 25도. 자, 25도로 나가면 또 아웃풋이 나가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웃풋을 하나 두 개, 아웃 두 이접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알람도 이접점 사용할 수 있고, 셋 밸류는 SV1, 2, 3세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셋 밸류를 각세 개를 설정을 해서 그 설정 값이 다 다르면 이 알람이나 아웃풋 출력을 내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부적인 거는 이게 접점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람 1, 2가 있고요. 이거 아웃풋 1, 2, 1번, 2번, 13, 14번이 아웃풋이고 1번, 2번은 DI 입력입니다. 3, 4번, 13, 14가 아웃풋이 출력이고요. 그다음에 15, 16이 RS485